그다음에 훈제식품에서 문제가 되는 pH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중에 가장 독성이 강한 거 벤조알파피렌 내지는 3,4-벤조피렌이었죠. 자,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거 3번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데에서 답은 있는데 그게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숨어 있는 답을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는 과정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게 문제를 읽다가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여러 번좀 읽어봐야 돼요. 다시 한번. 자, 그래서 12번의 답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유해 중금속에 의한 식중독 발병 기간이 가장 빠른 것. 이 보기 중에서 누구냐면 비소요. 비소가 독성이 상당히 이 중에서 가장 강하거든요. 비소가 가장 독성, 그 LD50이 가장 낮아요. 비소입니다. 13번의 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비소 중에서도 유기비소와 무기비소 중에 누가 더 독성이 강했냐면 비소는 무기비소예요. 무기비소가 독성이 강했죠. 자, 그래서 13번의 답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4번. 다음 수수에 존재하는 독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수수 그러면 독소는 시한배당체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면 뭐였냐면 듀린이었고요. 그 다음에 독소는 콜린 에스터라제의 작용을 저해해서 문제를 일으키고요. 독소는 끓여서 휘발시키거나 물에 담가서 용출시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수 먹을 수 있잖아요. 옳지 않은 건몇 번일까요? 네, 3번이죠. 우리가 자연독 중에서 콜린 에스터라제의 작용을 저해하는 건 뭐냐면 솔라닌이요. 감자에 들어있는 솔라닌이 그랬었죠. 자, 그래서 14번에 답 3번이 됩니다. 그다음에 15번. 자, 수크랄로스의 특징과 사용 실태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수크랄로스에 대해서 조금 볼까요? 네. 오늘 나눴던 프린트 6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요. 자, 이 수크랄로스는 상당히 감미도가 높아요. 설탕의 6대 그럼 얘뭘 가지고 만드냐? 봤더니 설탕을 가지고 만들어요. 설탕으로부터 유도된 물질이에요. 그래서 설탕의 염소 유도체입니다. 근데 이거는 충치를 유발하지도 않고요. 고온과 산성에서도 높은 안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열을 해도 맛이 크게 변하지 않고요. 산에도 상당히 안정적인 편이에요. 근데 무조건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번부터 10번의 식품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수크랄로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라 그랬거든요. 같은 중량의 설탕에 비해서요, 약 600배 정도의 단맛이 있고요. 설탕을 원료로 해서 이렇게 제조되기 때문에요. 설탕과 유사한 단맛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과자, 춤검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잼류, 음료류에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